아 뭐야? 가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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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기 구졸 네 있죠? 네 저기 죄송합니다 구졸 대퇴인데요? 구졸 있죠 지금 대퇴라고요 대학 태학 네 대퇴라고 불렀지? 구졸 있죠? 저기 구졸 두 분 잠깐 여기 여기로 좀 앉아주실래요? 아니 왜요? 여기 가까이 좀 앉아주실래요? 대퇴 박씨 여기도 대퇴예요? 대퇴 대휴 대휴 아 대휴나 대태나 대휴로 검을 단정 아 저희 회사 조건이 그게 있거든요 사장이랑 말싸움해서 질만한 사람을 딱 뽑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제 대학교 생활을 못 해보셨잖아요 대학교 생활 저 잠깐 그냥, 했어요 저 잠깐 저도 다 봤어요 방송으로 그 잔디밭에 앉아서 기타도 치고 네. 그 캠퍼스의 낭만을 누려본 적 없잖아요 좀 CCTV도 보고 농구도 하고 그쵸 한서 씨, 네. 캠퍼스의 낭만 누려본 적 있어요? 아 그럼요. 너 얼마나 다녔는데? 저 반년요. CCS면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 CCS면 다 했죠. 그렇죠. 아 맞다. CCS니까 조금 올려드릴게요. 아 저도 올려주세요. CCS? 네 CCS. CCS? 네. CCS? 아니, 6개월 안에 어떻게 CC를 해? 1개월 안에 결정나는 게 CC입니다. 6개월 안에 CC. 첫 인상부터 안 좋았나? CC는 막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저 3개월 동안 밥 혼자 먹었는데. 하여튼 두 분 오늘 그래서 이 대학교 생활 못해서 체험 시켜준다고요? 그럼 CC부터 가능할까요 오늘? CC 가능해요 오늘 하루만? 또 한 명 구했거든요 제가 오늘 하루만 이... 저... 그러면 가서 교감 선생님 먼저 만나고 옵시다 대학교 가서 아니 네. 교장실부터 가야죠 아니 교장은 잘 자리 없고 선생님한테 손바닥 안 맞게 두발 검사하니까 손바닥 안 맞게 잘 교문 넘을 수 있나?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 지금 넘어 들어가면 돼 그래? 우리는 괜찮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좀 있잖아요 어려 보이려면은 그럼 딱 누가 봐도 어려 보이잖아 아니 이거 아니야 이게 아재야 써봐 그 써야 멋있어 아 대학교 안 가봤나 그렇지 이거 쓰면 왕따 당할 거 대학교 앞에 어때요? 아우 떨린다 하이 하이! 와, 왜 그래? 아, 쪽팔려. 인사해서 오랜만에 보니까. 와. 와. 연세대. 와, 무슨 놀이공원이야. 저거 봐. 뭐야, 이거? 미쳤다. 와. 와, 이거 노란색. 와, 놀이공원이야. 리얼. 이거 내가 알기로 파란색이 슬레데린이고. 여기도 학교예요? 네. 우와. 저희 기숙사. 아, 근데 무슨 병원이 있어요? 보건소 같은 거. 보건소. 양호 선생님들. 그게 그렇게 커? 그지. 양호 선생님들이 이제 암 치료해주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야, 대학교는 양호 선생님 암까지 리얼 쩐다.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어제 저희 가정통신문 받았거든요. 빨리 가 봅시다. 어디로 갈까? 좋네. 와 좋다. 여기 학교 안에 멋있다. 그 카페도 있어. 아 여기가 그거구나 그치. 이거 뭐예요? 지하철이에요? 밑에 내려가면 스타벅스랑 파리바게트랑 이제 그런. 우와. 야 펄이야. 은행이 있어 학교에. 와. 여기 무슨 지하철이야? 우와. 방과 활동은 어디서 해? 연대가. 뭐 급식 먹어야지.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먹어보지? 급식 오늘 급식 뭐예요? 오늘 급식 스파게티. 오! 오늘 수요일이네? 먹자. 갑시다. 오늘 가야지. 이거는 아니다. 아는 사람 안 있어. 어, 쪽팔려. 인사해주세요, 오렴. 아, 여기 스파게티랑. 우와, 무슨 식당이에요? 피자도 있어요. 우와. 야, 오늘 스파게티. 어, 그게 제일 맛있어. 5분 스파게티 치킨 바베큐랑요 5분 스파게티 까르보나랑요 1인 피자 코비네이션 오케이 신발 벗어 이제 신발 벗어 여기 여기 들어올 때 신발 벗는 거야 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어때 대학교 어때? 좋아 야 너네 출세했다 연대 와서 학식도 먹어보고 고기 진짜 네 야
건너뛰다. 아니 학교 이제 학교 안에를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학교 밖에 이제 대학교 그 대학생들 어디 가서 노나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연세대를 다니면은 어디서 노는지 술 먹자. 쌤 대학생은 이제 뭐 해요 이거? 이제 술 먹으러 가요. 자 여러분, 네 그 대학교 체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밥 먹고 나왔는데 이런 게 대학 생활이구나. 아까 얘기 듣기로는 캠퍼스에 대한 로망을 채워준다더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시작인 줄 알았죠. 아 이제 시작이에요. 그 저기 뭐야 소개팅 준비했거든요. 두 분. 소개팅. 네, 캠퍼스 라이프는 일단 여자친구가 있어도 소개팅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선배들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그거 하면 구했거든요. 제가 하루만. 그래서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비대면 그 소개팅 준비돼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소개팅을 해요? 아니. 선주사.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일본인이에요? 피크 피크. 피크가 무슨 뜻이야? 코로나고 피크. 곤니치와. 나마에 나마에. 나마에. 한 명만 골라봐. 나리 픽픽. 아 한국말로 그냥 그 골라봐. 둘 중에 한 명 아무나. 한국말 돼요? 응. 한국어 패치 되셨어요? How old are you? 와. 아. 어느 과세요? 스포츠 영상학과요. 오. 일본에서 저기 태어나신 거예요? 일본에 한 살 때 가고 20살까지 살다가. 그러면은 한국에 5년밖에 안 사셨네요? 네. 독도와 한국당 대사. 현재야. 현재 씨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저 차례인가요 이번에? 네. 미스 진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주 개타수다. 아니 내가 뭐 좋아서 하는 겁니까? 26 괜찮아요. 아이 딱 좋죠. 지금 준비되셨어요? 아 그래요? 준비됐어요? 갑니다. 갑니다. 네. 에? 아, 뭐야? 여기 너무 무서운데? 방금 잘못 본 건가? 안녕하세요. 저기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연세파 이런 거 아니에요? 아, 해달라면서요. 해달라면서요. 저 유선 씨가 좀 해봐요, 저 좀. 아, 못 맞을 수 있어. 어, 말이 안 나온다. 와, 몸이. 아,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혹시 제가 애프터 잡아드릴까요? 아 아니야. 애프터는 이렇게 뒤져도 잡으면 될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소개팅까지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락실도 가고 소개팅도 해요. 저요? 무슨 오늘 캠퍼스 투어 시켜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진짜 힘드네요. 박유미 씨는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저 뭐 할까요? 취업 좀 시켜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핫도그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분들 PT 해드릴게요. 오 진짜? 운동하는 사람 없는데? 거의 그냥 먹고 앉아서 편집만 하거든요? 갈 사람이 없어요. 아 나갈 사람? 네. 제가 또 맨몸 운동 전문을 들어볼게요. 겁나 갈 수 있겠나? 야 웃긴다.